자, 교재 35페이지. 자, 0번도 같이 해볼게요. I'm not tall. 부정문인데, 우리가 한번 써봐야 될게 있지? 부정어는 어디에 온다고 했어요? 기억해봐야 돼. 뭐, 뒤, 뭐, 앞이라고 했다. 조동사와 비동사의 뒤, 뭐의 앞? 일반 동사에 앞 쓰세요. 부정어는, 이건 아직 낯설지. 부정어는 조동사나 비동사의 뒤, 일반 동사의 앞에 온다. 그말 외워야 돼요. 다시 한번, 부정어는 조동사나 비동사의 뒤, 일반 동사의 앞에 온다. 이렇게 말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0번 같은 경우는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왔어. 그리고 나서 not을 썼죠. not을 쓰긴 썼지만 비동사 뒤에 뭐가 나온 거지? tall. 뭐예요? 형용사가 온 거죠. 지금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비동사는 몇 형식이에요? 어? 2형식이죠. 보어 자리고. 그럼 not이 들어갔으니까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not이 없었을 때는 해석 어떻게 했더라? 형용사 하다였죠. 부정문이면. 형용사 하지 않다. 그렇지. 그래서 뭐뭐 하지 않다예요. 뭐뭐 하지 않다. 이게 0번 설명이에요. 구조 그대로 씁시다. I'm 주어 다음에 이 형식 왔고요. tall 보어 자리 형용사 왔고 부정 어디에 왔어요? 비동사 뒤에 온거 보이시죠? 그리고 요 부분 우리 써야 될 말이 하나 있을 텐데 한 가지 더 am not은 줄일 수 없다 쓰세요. am not은 줄였을 수 없다. am not은 줄였을 수 없다. 자, 이거 적었죠? 자, 1번 갑시다, 이제. 다 적었으면. 정재야, 다음 넣어서. Are 여기서 are 몇 형식이에요? 어떻게 알았지? 요거 보고 알았겠죠? In the park. 전치사구가 보였기 때문에 얘는 몇 형식이다? 1형식이고 얘가 주어겠죠. 의문문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누구하고 누구의 위치를 바꿨어요?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를 이렇게 바꾼 거 보이시죠?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한번 적어 봅시다. 지금 뭐가 먼저 와서 제일 처음에? 비동사가 먼저 왔죠. 지금 1번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주어 왔죠. 그죠? 그리고 뒤에 누가 왔다? 전치사 구가 왔고, 물음표를 찍었죠. 그럼 뒤에 이렇게 전치사구가 보였으니까 여기 있는 비동사는 몇 형식이란 얘기야? 1형식 동사였단 얘기야. 그러면 기본 해석이 있다겠죠? 그러면 주어가 어디 어디에 있니? 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한다고? 누구누구가 어디 어디에 있니? 이렇게 해석한다고. 이게 지금 1번 설명입니다. 그럼 너는? 해석? 너는? 공원에 있니? 너는 공원에 있니? 이렇게 쓰면 되죠. 다 적었나요? 자, 2번. 수빈아, 답 넣어서. Amy는 3인칭 단수죠. 그래서 동사도 단수 동사를 써야죠. 다시 한번, 단수 주어 뒤에는 단수 동사를 쓰죠. 몇 형식이에요? 2형식이죠. 그리고 shy, 보어 자리에 형용사. shy는 수줍은, 부끄러워하는 이 뜻이에요. 자, 2형식, 여 2번도 설명 이렇게 써볼게요. 주어 나왔고요. 한번 더. 비동사가 왔고. 이번엔 뭐가 나왔지? 부정어 한번 더. not
비동사 뒤에 썼죠. 그리고 뒤에 누굴 썼어요? shy, 형용사 썼죠. 그럼 형용사가 왔으니까 여기 있는 비동사는 몇 형식이다? 이 형식이다. 이거 보고 아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그러면 해서 어떻게 한다? 뭐뭐 하지 쓸 수 있죠? 뭐뭐 하지 않다. 그럼 해석해봐요. Amy is not shy. Amy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수줍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Amy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혹은 수줍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해석하는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3번 소유라 답 넣어서. Are they your friends? 몇 형식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 이 형식이죠. 어디 보고 알았을까? Your friends. 보어 자리 명사. 그 얘도 설명 써보면 비동사 먼저 왔고 주어 바뀌어 있죠? 의문문 만들려고. 뒤에 누가 왔어? 명사 왔고 물음표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 있긴 하지만 그지? 뒤에 명사가 왔다는 건 몇 형식이다? 얘가 이 형식이다. 그리고 여기는 보어 자리에 온 명사겠죠.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주어가 뭐뭐 이니? 그치? 원래 이단데 형사문일 때는 그죠? 주어가 뭐뭐이니? 그럼 Are they your friends? 해서 그들이 너의 친구들이니? 이거죠. 그들이 너의 친구들이니? 우리는 지금 해석만 하자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구조 보자는 거예요. 다음 4번 수빈아 답 넣어서. 자, we aren't from France인데 요거는 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어 다음에 be from 명사 이렇게 be from 명사가 나오면 해서 어떻게 하냐? 주어가 어디 어디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어가 어디 어디에서 왔다 라는 뜻이고 이 be from은 뭐하고 똑같냐면 come from 있죠? come from. come from 명사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주어가 어디 어디 출신이다 또는 어떻게 해도 될까? 주어가 어디 어디에서 오다 어디 어디 출신이라는 건 주어가 어디 어디에서 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부정어를 넣으려고 이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이렇게 붙였다고 보면 되거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죠? 출신이다 해서 무슨 무슨 출신이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하거나 이해되죠? 지금 어떻게 쓰는 셈이 주어가 어디 어디서 왔다가 아니라 주어가 어디 어디에서 오지 않았다. 오지 않았다. 이렇게요. 조금 복잡해지죠? 그러면 해석 어떻게 되겠니? We aren't from France니까. 우리는 프랑스에서 오지 않았다. 혹은 우리는 프랑스 출신이 아니다. 이거죠. 이해되셨어요? 4번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적었어? 다 적었죠? 자, 5번 정지야? 답 넣어서 읽어보세요. Mr. Brown is not soldier. Mr. Brown 주어고요. 몇 형식일까? 이 형식이에요. A soldier, 보어 자리, 명사.
부정 어디에 왔다 한 번 더? 비동사 뒤에 왔다. 그래서 한번 쓸까요? 부정어는 비동사 뒤라고 쓰세요. 부정어 여기서는 부정어는 비동사 뒤에 온다. 부정어는 비동사 뒤에 온다. 그럼 뭐뭐이다로 해석할 게 아니라 뭐뭐가 아니다로 해석하면 되겠죠. 해석해 보세요. Mr. Brown은 군인이 아니다. 해석 쓸 수 있죠. Mr. Brown은 군인이 아니다. 수빈아, 6번. 자, is she your neighbor? 나왔는데 여기서 is는 몇 형식이에요? 얘를 보고 판단하면 돼. Your neighbor. 이 형식이죠. 그럼 여기 보어 자리에 나온 명사죠. 해석해볼까? 그녀가 너의 이웃이니. 그쵸? 그녀가 너의 이웃이니. 답은 어떻게 할까요? No가 답이면 No, she isn't. 만약에 yes로 대답할 거면 Yes, she is. 그렇지. 일단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래서 비동사로 물어보면 비동사로 대답한다. 써보세요. 비동사로 물어보면 비동사로 대답한다. 이렇게. 비동사로 물어보면 비동사로 대답한다. 적었나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비동사로 물어볼 때는요.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다 써보세요. 비동사로 물어보는 경우 비동사로 물어보는 경우에는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배울 게 있거든? 비동사로 물어보는 경우에는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어요. 미리 살짝 얘기하면 비동사로 물어보는 게 아닐 때가 있거든? 그때는 yes나 no로 대답하시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중에 배울 거예요. 예를 들면 What's your name? 너 이름이 뭐야? Yes, no 돼야 한대요. 그때 나중에 따로 배울 거야. 그걸 나중에 WH questions라고 하거든? 의문사가 있는 문장. 그래서 의문사가 들어가 있는 의문문은요.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어요. 이해됐죠? 그것 빼고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스텝 2 갑시다. 자, 비동사의 현재형의 부정형, 현재형의 부정형 스치해 보세요. 현재형의 부정형 그리고 줄임말을 쓰랍니다. 일단 현재형을 먼저 쫙 써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부정문. 자, 이것도 마찬가지 문장 구조 분석하면서 갑시다. 몇 형식일까요? 뒤에 at school 보였으면? 그렇죠. 이제 보이죠? 전치사구니까 1형식이었고 구조 다 보일 거야. 부정은 어디에 왔니? 비동사 뒤에 왔죠. 해석해보자. 그녀는 학교에 있지 않다야? 없다. 그녀는 학교에 없다. 물론 있지 않다도 틀리지는 않지만 이왕이면 그녀는 학교에 없다. 적었어요? 자, 이번엔 줄였어. is not의 줄임말 she isn't. 그래도 구조는 변함이 없어요. 달라질 거 없죠? 해석은 한 번만 쓰시면 돼요. 해석 똑같으니까. 됐죠?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 1번. 정재야, 답 넣어서 읽어보세요. I'm not wrong. 줄이면? I'm not wrong이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몇 형식이에요? 2형식. 그렇지. 어떻게 알았지? 뒤에 형용사 왔어요. 뒤에 뭐가 왔다고요? 형용사예요. 내 입이 미쳤나. 왜 이걸 명사라고 하냐. 왜냐면 해석이 어떻게 돼? wrong은 잘못된 니은으로 끝난다. 그치? 그럼 형용사야.
자, 그리고 한 번 더. 부정어는 어디에 왔어요? 비동사 뒤에 왔구나. 해석해 볼까요? 나는?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도 좋겠지만 나는 틀리지 않았다요. 왜냐면 틀린이라는 뜻도 있거든. wrong이 잘못된, 그릇된, 뭐이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나는 틀리지 않았다. I'm not wrong. 나 틀리지 않았어. 나 잘못하지 않았어. 이렇게 됩니다. 줄였으니까 I'm not wrong 뭐 같고요. 문장 구조 주어. 아이고 주어인데. 주어. 이 형식. 그리고 보어 자리 한 번 더 형용사다. 소율아 2번 다음 너서 읽어볼까? He is not a baby. 줄였으면 He isn't a baby. 어렵지 않죠? 몇 형식이에요? 어떻게 알았지? 자 뒤에 명사 왔으니까 그렇죠. 이제 잘한다. 한 번 더. 부정어는 어디 온다? 그렇지. 그냥 뒤 하지 말고 비동사의 뒤. 부정어는 비동사의 뒤. 해석해봐요. 그는 아기가 아니다. 그는 아기가 아니다. 그는 아기가 아니다. 구조 똑같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요거 하나 더 붙여볼게요. Anymore. 그럼 해석이 살짝 달라져요. 할 수 있겠어? 이게 not anymore 거든? 얘는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 혹은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지? 그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니다. 요거는 그렇게 써볼까? 해석을? 그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니다. 그래서 he isn't a baby anymore 하면 그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니에요 이 뜻이에요. 적었죠? 이렇게 하는 거야. 수빈아 3번 답 넣어서 We are not ready 줄이면 We aren't ready 됐죠? 몇 형식이에요? 2형식. 2형식이죠. 보어 자리 누가 왔어? 형용사. 자 이렇게 한번 해봐요. not을 빼고 해석 한번 해볼까? 우리는 잘 봐봐. 형용사가 올 때는 무슨 무슨 상태이다. 그 원래 해석은 뭐야? We are ready는 우리는 준비된 상태이다예요. Are you ready? 많이 들어보잖아. 너 준비됐어? 이거지. 너 준비된 상태니? 원래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We are not ready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다 혹은 준비된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해도 돼. 편한 대로 하세요.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다 혹은 우리가 준비된 상태가 아니다. 구조 똑같겠죠? 달라질 거 없어요. 한 번 더. 부정어는 어디에 온다? 수빈아, 부정어 어디 온다? 비동사의 뒤. 부정어는 비동사의 뒤에 온다. 계속 연습해야 돼. 거기에 팔 안 올리는 게 좋아. 흔들려요. 자, 그 다음 4번. 소율아, 다음 넣어서. 애나. American. 어려운 단어 아니야. 몇 형식이죠? 2형식이죠. 누구 자리? 보어 자리? 명사. 부정어는? 비동사의 뒤에 온다. is not의 줄임말 isn't.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주어고요. 2형식 동사고요. 보어 자리? 명사. 해석해볼까? 애나는 미국인이 아니다. 애나는 미국인이 아니다. 이렇게. 애나는 미국인이 아니다. 적었어요?
5번. 정재, 답 넣어서. I am not in the room. 자, 몇 형식이죠? 일형식. 그렇지. 어떻게 알았을까? 뒤에 전치사. 뒤에, 그렇지. in the form 전치사구죠. 부정어는 비동사 뒤에 왔고요. 있지 않다? 없다. 그럼 해석해봐. 그들은 이게 수영장이에요. 수영장에 없다. 그들은 수영장에 없다. 구조 똑같고요. 계속 반복되더라도 쓰세요. 익숙해질 때까지. 완전 익숙해질 때까지. 소율아 6번. 자, 몇 형식이에요? 2형식. 자, 잘 봐. 여기는 here는 부사입니다. 그럼 몇 형식일까요? 2형. 부사 왔는데? 1형식. 아, 1형식이에요. 이게 형용사 아닙니다. 형용사는 니은으로 끝나야 돼요. 이거 해석이 어떻게 돼? here. 여기에 니은으로 안 끝나잖아. 그지? 그러면 Tom and Mike 주어고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주어가 복수니까 무슨 동사 썼어? 여기도 복수 동사 쓴 거야. 그죠? 그럼 Tom and Mike are not here 해서 어떻게 할까요? Tom과 Mike는 여기에 있지 않다? 없다. 탐과 마이크는 여기에 없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합시다. 탐의 마이크 복수 주어고요. 동사도 복수 동사를 쓰긴 썼는데 몇 형식이다? 1형식이다. 뭐 보고 알았지? Here 부사가 왔기 때문에 1형식이다. 그리고 주어가 복수니까 복수 주어 뒤에는 복수 동사 쓴다. 되죠? 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어는 Tom and Mike 둘이니까 복수 주어가 된 거고 뒤에 복수 동사. 복수 주어 뒤에는 복수 동사. 됐죠? 다 적었어요? 스텝 3 갑시다. 소율아. 자, 0번 이거나 같이 할게요. 자, easy popular? 얘들아, popular는 무슨 뜻이야? 유명한? 어쩜 둘이 같이 똑같이 유명한이라고 하냐? 유명한은요? famous가 유명한이에요. 이게 유명한이에요. popular는 무슨 뜻이죠? 인기 있는 이란 뜻이야. 유명한이라고 하지 마. 나 저런 거 되게 민감해. 똑같은 건가? 인기 있는 건가 유명한이 같은 걸까요? 달라요. 자, 그러면 얘는 품사가 뭐지? 형용사죠. 형용사가 왔다는 건 얘가 몇 형식이겠어? 그렇지. 여기 누구 자리? 보어 자리, 품사, 형용사 이렇게 쓰는 거야. 해석은요? 그는 인기 있니? 해석 안 어려워. 그는 인기 있니? Yes, he is. 인기 있어.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No. 해보세요. He isn't. 그치. No, he isn't. 하나 더 만드세요, 이렇게. 아니, 그렇지 않아. 인기 없어.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적었죠? 비동사로 물어봤으니까 비동사로 대답한 거야, 이렇게. 알겠지? 자, 1번. 소율은 답 넣어서 읽어보세요. Am I too loud? No, you aren't. Am,
몇 형식이에요? 2형식. 어떻게 알았지? 얘를 보고 알아야 돼.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2형식 동사고요. 주어 그리고 라우드는 보어 자리에 나온 형용사입니다. 그럼 투는 왜 나왔냐? 봐봐요. 투는 얘를 수식해요. 그럼 형용사를 수식하는 건 품사가 뭐야? 그렇지, 부사예요. 그래서 해석도 너무. 그럼 라우드는 형용사 뜻이 뭐였어? 시끄러운 니온으로 끝나지. 그죠?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돼? Am I too loud? 내가 to까지 붙여야 돼. 내가 너무라니까 많이가 아니야. 다시 내가 너무 시끄럽나요? 이거지. 내가 너무 시끄럽나요? 답까지 합시다. No, you aren't. 우리 대답할 땐 줄임말 한다고 했죠? 어, 너 시끄러워. 해봐. Yes. Yes. You are. 이렇게 해요. 내가 너무 시끄러운가요? Yes, you are. 어, 너 시끄러워. 이 뜻이야. 왜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 그럴 수 있지. 너 좀 시끄러워. 교과서니까요. 응? 아름다운 대답만 했죠. 아니, 너 안 시끄러워. 이렇게만 안 나와 대답 안 하지. 너 시끄러워, 좀. 됐죠? 같이 공부하세요, 이렇게. 어떻게 아름다운 대답만 공부하니? 아닌 건 아니었지. 자, 2번, 수빈아. 읽어요. Hair. Dresser. 다시 읽어봐요. 크게. Are you a hairdresser? Are you? 읽을 때도 있잖아. 첫 단어를 좀 높이 읽어. Are you? 자신 있게. 여기 세 사람밖에 없어. Are you? 너 미쳤니? Are you crazy? 이렇게 하잖아. 크게 해. Are you happy? Are you crazy? 왜 안 돼? Are you mad? Mad 무슨 뜻이야? 미친도 있지만 화가 난 뜻도 있어요. 너 화났니? Are you mad? Are you a hairdresser? Are you a hairdresser? A까지 읽으세요. No, I'm not. No, I'm not. 예스면 어떻게 해? 해봐. Yes. Yes, I'm? Yes, I'm 할까요? Yes, you are. 여기 왜 갑자기 you가 나와? 너한테 물어본 거야, 너한테. Yes, I am. Yes, I am. 맞습니다. 너한테 물었으면 대답할 땐 주어 I죠. 너 미쳤니? No, I'm not. 할 거 아니야? 자, 몇 형식이야? 2형식이요. 2형식. 주어. 얘 누구 자리? 누구 자리? 누구 자리? 아, 보호 자리. 보호 자리 누가 왔어? 나 명사. 흔들리지 마. 헤어드레서가 뭐냐면 미용사예요. 미용사. 이름은 되게 멋져 보이죠. 헤어드레서. 미용사, 미용사. 미용실 언니. 그럼 너는 미용사니? No, I'm not. 아니에요. Yes, I am. 맞아요. 이렇게. 됐지요? 3번 수빈, 야 수빈 한 번 더 해봐. Are you and Kate twins? Yes, we are. Are you and Kate? 읽어드려봐. Are 다음에 Are you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주어가 you and Kate니까 읽을 때도 이 두 단어는 읽어 같이 붙여야 돼. Are you and Kate? Are you and Kate? 이렇게. 됐어? 다시 읽어봐. Are you and Kate? 그렇게 읽어. Are you and Kate?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어? 그럼 다시 해봐. Are you and Kate? Are you and Kate? Are you and Kate twins? 다시 읽어봐. 천천히 읽어도 돼.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고 읽어. Are you and Kate twins? 한 번 더. 차원천 해도 돼. Are you and Kate twins? 해석 어떻게 하는데? 너와 케이트는 쌍둥이들이니? 이거죠? 몇 형식이에요? 잘 생각해. 혼동하지 마. 좋아져? 누구 자리? 누가 왔어? 해석 한 번 더. 너와 케이트는 쌍둥이들이니? 한 번 더 영어로 읽을까요? 그쵸. 대답까지? Yes, we are. No 하면요. No, 콤마 찍고. We aren't. 아니요, 우리 쌍둥이 아니에요. 이렇게. 적었나? 예. 헷갈리면 안 돼. 소율은 4번. 답 넣어서. Is it? 이렇게 읽어. 해봐. Is it your favorite? favorite은 가장 좋아하는. 근데 너의라고 해석하지 말고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그럼 다시 해석해봐. 읽어봐, 영어로. Is it your favorite song? 한 번 더. Is it your favorite song? 잘했어. 몇 형식이죠? 2형식이요. 좋아져? Your favorite song은 누구 자리? 보어 자리. 명사. 오케이. 해석. 그래. 그것이 네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니? 참 어렵다, 그지? 잇! 그것? 참 어려워. 그것이 네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니? No, it isn't. 아니에요. 맞으면 어떡할까? Yes. 해봐. It is.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Yes, it is. No, it isn't. 이렇게. 됐나요? 네. 노트 정리하시고 해석까지 노트 정리.